안전하게 패들아웃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컨텐츠와 휴대폰 영상을 병행해서 촬영한 다음에 편집을 할 생각인데, 우선 안전하게 패들아웃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잔잔한 바다에서 패들링, 기본적인 패들링 연습을 충분히 합니다. 내가 패들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자세는 뭐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와 그 서프 보드와의 어떤 친밀감, 그 다음에 보드에서의 어떤 중심을 잡는다거나 하는 이런 연습을 병행을 해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패들아웃을 해야, 파도가 왔을 때 패들아웃을 해야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동작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푸시업 형태로 해서 파도가 그 보드 위로 지나갈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큰 파도가 왔을 때는 셔틀롤이나 숏보드 같은 경우는 덕다이브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동작을 연습을 충분히 해서 실제로 파도가 왔을 때, 또 파도 라인업에 가는 패들아웃을 할 때 충분히 내가 패들아웃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상황평가하기가 있는데, 상황평가하기는 뭐냐면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몇 분 동안 파도 해류, 잠재적 위험 요인을 관찰한다. 파도와 해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로를 계획한다. 특히 서해 말리포 같은 경우에는 사리 때, 물이 많이 들어오는 걸 사리라고 하는데, 사리 때 조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조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것을 예측을 해서 패들아웃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과연 조류의 세기에 따라서 내가 이 상황을 어느 방향으로 패들아웃할지, 그리고 패들아웃해서 나가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내가 탈 수 있는 파도 지역을 선택하고 그 파도 지역에서도 패들아웃할 수 있는 구간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위치 선택하기, 파도가 덜 세게 치는 장소를 골라서 파도를 넘을 수 있는, 패들아웃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곳은 일반 서프 지역이라고 하면 대부분 파도가 높은 지역이 있고, 피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파도가 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서퍼들이 많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서퍼들이 패들 아웃 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라인업이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적절한 파도를 골라서 나가는데 가능한 서핑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타이밍. 보통 파도는 세트로 들어오는데, 만약에 내가 세트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패들 아웃을 하게 되면 큰 파도에 만약에 넘어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넘어가지 못하고 밀리거나 뒤집어지거나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트 파도는 보통 파도가 3개 이상 정도, 아니면 3개 정도가 연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연속으로 들어오는 간격도 대략 한 6초, 5초에서 6초, 7초 이 정도 간격으로 파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트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좀 패들링을 좀 속도를 빨리 해서 세트 파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집중하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집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낼 때는 더 속도를 내고, 그 다음에 파도를 넘을 때는 좀 더 그 파도에
때에 따라서는 파도에 맞서야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파도에 순응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는 경험을 통해서 습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자세 유지하기. 파도에서 보통 패들아웃 할 때는 보드에 엎드려서 패들아웃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됩니다. 너무 파도와 파도와 경사 각도를 직각 또는 약간의 각도, 예를 들어서 70에서 한 90도, 예를 들어서 70도, 시계 방향으로 봤을 때 파도 나가는 부분이 12시 방향이라고 하면 약 10시 방향에서부터 한 2시 방향, 요 정도까지는 파도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보드의 방향성을 유지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게 더뭐 예를 들어서 9시 방향이나 3시 방향까지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때 파도가 부서졌을 때는 뒤집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파도에 말리게 되고, 말리는 순간에 이제 더 위험한 상황이 놓일 수가 있고,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보드 컨트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에서 자세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라인업을 바라보고, 대략 예를 들어 10시에서 2시 방향으로 파도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파도를 좀 비껴가거나 하는 이런 요령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터틀롤 또는 덕다이브 사용하기. 터틀롤 덕다이브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우선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 내가 타는 보드가 터트롤이 맞는지 덕다이브가 맞는지. 예를 들어서 본보드 같은 경우도 덕다이브를 시도하면 브럭이 너무 세기 때문에 덕다이브가 잘안 됩니다. 그럴 때는 본보드라 하더라도 터틀롤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숏보드 같은 경우에는 덕다이브가 유용할 수도 있고, 롱보드 같은 경우에는 터틀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평수에서 연습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파도에서 파도에서 터틀롤을 하거나 덕다이브를 할때 신속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내가 터틀롤이나 덕다이브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파도가 부서져서 하얗게 들어올 때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일단은 가만히 있거나 하면 밀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더 소비하게 되고 다시 또 원점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터틀롤과 덕다이브를 하는데, 터틀롤과 덕다이브를 했을 때 너무 머뭇거리거나 시간을 지체하면 최소 2, 3초 안으로는 리커버리를 해서 한 2초 정도는 더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초 내지 3초 정도는. 2초, 3초 정도면은 한 전진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초, 한 3미터 전진한다고 치면 대략 파도가 연속으로 3개가 들어오면은 10m 정도를 전진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세트파도가 안 들어오고 약하기 때문에 라인업으로 통과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만약에 내가 큰 파도를 만났다, 그래서 터틀롤과 덕다이브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 파도만 넘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보면은 세트파도가 들어오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두 개에서 세 개를 바로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체력, 그 다음에 기술, 신속성,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터틀롤과 덕다이브는 진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잘할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걸 잘 못하면 개고생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체력이 좀 소모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훈련과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또 설명을 할수 있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하는 문제는 이건 서핑은 사실 파도를 타는 사람들 간의 어떤 서로의 어떤 질서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은 서핑하는 규칙을 지킨다거나 하는 기본적인 것을 알고 또 때에 따라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우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경고를 줄 수도 있고 그 소리를 쳐서 아니면은 상대방이 만약에 초보다 그러면은 나한테 그냥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서핑하면서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의 나를 못 봤을 경우에는 소리를 쳐서 인지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런 위험에서 피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쉬운 사실 그래서 보드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을 때 자기 수준에 맞는 파도를 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 인식 유지하기. 잠재적인 위험인 바위 암쪽 다른 서퍼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파도 타는 곳에 대한 지형. 뭐 예를 들어서 코롤이 있다거나 아니면 바위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예를 들어서 조금 고운 모래가 아니고 뭐 작은 돌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그걸 피하면서 탈수 있을 정도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지를 하지 않고 타다가 예를 들어서 발을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분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패들아웃도 마찬가지로 너무 위험한 지역에서 패들아웃 하다가 파도에 밀려버리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at your risk 어떤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훈련과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한계 알기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내가 어느 정도 패들링 속도가 있는가 그리고 경험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취미로 아니면은 좀 전문적으로 서핑을 한다 그러면은 정기적인 서핑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기술도 체득해 가지고 어느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간헐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서핑을 즐길 수는 있겠지만 실력을 쌓거나 아니면은 어떤 나 자신에 대해서 안다거나 이런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바다를 존중한다.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곧 바다를 존중하는 것일 테고 그다음에 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알아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테스트로 패들아웃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